최후 전국 기도대. 오지. 결승전입니다. 조탕화 이상근의 맞대결. 멋지게 멋지게 멋지게. 마음고를 산다. 그래도 에이스. 어 감동이야. 어 눈물 나나. 어. 자 오늘도 이 두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예. 정신을 하다 보니까 1년이 후딱 갑니다. 와, 벌써 연말이에요. 진짜. 우리 3개월이 지났어. 저희끼리 계절이 벌써 나 계절이. 아이가 들지 마. 아이가 들지 마. 아이가 들지 마. 이쪽. 아이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잡지 마. 진짜. 가서. 골절이 있네요. 골절이 약간. 저번 주부터 시합이 끝난 다음부터 매일 저녁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하성 괜찮니? 그래서 목소리 정하성 괜찮니? 아 근데 다행히 왼손이라서 예. 제가 생활하는데 또 오른손이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함 별로 없고요. 형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니 이건,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네. 게 보통 이렇게 자기 동료가 자기를 이렇게 이기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더구나 다친 게 있으면 더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너무 허무하게 졌나요? 너무 깨끗하게 아 저렇게 지는 거구나. 아, 아니 이게 다운되더라고. 미안한 마음이 자꾸 여파가 아 좋다! 아 좋다! 리듬 잘 끌어버렸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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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만 끌어주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좋다 에이스 됐다고. 지갑을 자 머리 못 차려. 머리 못 말리고 아니야. 지금부터 우리 동네 좋다. 우리 동네 좋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인정과 잘 지냈어요. 아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합 끝나고 너무 편하게 자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숙면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숙면했겠지. 네. 아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스케줄을 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또 중국 대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꽃 중에 꽃 이제 좋다는 이제 얘기를 쭉 한번 나눠보자고요. 네. 오늘 안 왔습니까? 네? 안 왔죠? 뭐, 아니, 그래. 뭐, 왜냐면 저기 자료 혐의는 많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예. 내가 보고 여러 번째. 네. 완전 데스터에서 데스터. 그 지금. 우리 동네 수준의 어떤 오합지졸의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네. 세계 챔피언이 네. 이렇게 업어주고 그 감동을 전달 해주니까 와, 이건 막 우리 프로그램에서 담을 수 없는 크기의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사실 그리고 또 좀 깨끗하고 웃어줘, 웃을 때. 아니, 웃지 마. 진짜 아까 그렇게 그렇게 이쁘다고. 정말 방송도 많았다. 야 엉덩이 형 진짜 돌아서시네.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르다. 일로 일로 일로. 맞아. 일로 일로. 재윤아. 재윤아 잠깐 와봐. 왜님 너무 가까이 좀 떨려. 왜님 너무 가까이 좀 떨려. 저 가입니다, 정말. 잘했어. 잘했어. 마음을 담아놓은 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뭐야, 좀 울컥하네. 아, 괜찮아. 이것 또한 이제 다 좋지만 과거로 돌려버려야 됩니다. 아. 이제 또 새로운 거 우리가 그치. 또 만들어내야죠. 세훈이는 그거, 아, 이거 세훈이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경기를 뛰기는 힘들죠. 그럼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감독님? 근데 여기서 저희는 사실 점점 단단해지고 있고 주변에서 저희 우리 동네 유도부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이대로 이렇게 저희가 주춤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전력을 보강해 줄 보결 멤버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지. 기대되는데요.
그치? 그러면 네. 좋다가 우리 동네도 뭐 네. 우리 가족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우리 가족인데 네. 뭐 원래 이거 재훈이가 하던 건데 자 우리 동네 최 그래서 유도부와 함께 하실 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좋다가 절반을 따내면서 유도 오디션 최종 우승자가 됐습니다. 아, 오케이! 아 진짜 열받네. 대상은 이제 첫 경기인데. 행주 적극적으로 해야 돼. 뭐 잘해놨습니다. 그때 떨어져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대단하다, 근데.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행주선수 지금 기술... 자, 행주 선수의 어떤 선전을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네,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집요한 면이 있는데. 아, 반갑습니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내가 잠깐만 내가 네가 저보다 더 대단하다. 자 우리 또 박울 선수 인사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호 거리입니다. 예체능 너무 검색어도 1등하고 제가 사비로 이거 벨트 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KBS 별관 특별 유도장에서 이제 생활체 공식 여섯 번째 경기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랑 공식 여섯 번째 대결을 펼칠 우리의 상대 나오세요. 나오세요. 좀 옆으로. 아, 감독님. 아, 감독님. 야, 준이야! 잠깐만. 야, 준이야! 어, 아니, 뭐야! 준이야! 잠깐, 좀 옆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 야. 조준이 선수! 아니, 준이야! 우리 대결 상대로, 아니,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을 해야 될, 예, 우리의 조 선수가 일단 우리의 상대팀, 멤버 구성원으로 지금 합류하고 있는데 먼저 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예계에서 유도 좀 한다는 사람들로 구성된 연예가 유도팀입니다. 그거 낚은데요? 그러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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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해냐가 유도팀 파이팅! 명실상부 조준희 선수는 우리 동네 코치님이시 조준호 코치님의 막내 동생이고 현역 유도 선수인데 어떻게 연애가 유도 선수가 되는 거죠? 이제 저 이제 저희 형이 반 뭐 거의 연예인이니까. 아, 그렇지 연애가지. 아, 형님이 우리 동네 유도부로 떠가지고 네. 거의 뭐 반 연예인 행사를 하니까. 네. 나도 연예가의 유도인으로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오늘 이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뒤에 있는 영상 LED 감독이자 네. 용인대학교 유도학과를 졸업한 노창규입니다. 아니, 한 개 더 하면 높겠는데? 참 그 너무나 아름다웠던 화면을 제공해 주신 LED 감독님이시자 우리 연예가 유도팀도 감독님으로 오늘 또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습 많이 했습니까?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 팀의 에이스가 누굽니까? 우리 팀 에이스는 우리 이현승 선수. 자, 이훈석
예, 매니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겁니다. 아니 왜냐면 파이팅 아니고요? 뭐 안동을 펼치는 본인 소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림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훈석 이사라고 합니다. 예. 이훈석 이사님이시고요. 아, 저도 옛날에 이훈석 선수하면 뭐 왜 힘도 쓰고 또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운동신경도 좋고. 초등학교 축구부 선수였고요. 아. 중학교 때 농구대 나가서 예, 3위. 농구도 하시고요. 예. 예. 죄송하지만 아마 호동이 형과 붙을 것 같은데 아, 대진표가 어떻게 될지. 에이 형이지. 그러네 저래요. 컨디션 없는 나. 네. 네. 우리가 또 멋진 야 네. 근데 체격이 장난 아니고 네. 이호석 매니저는 진짜 운동 잘하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것만 그냥 아시고 예. 각오 듣겠습니다. 예. 네. 저 호동이 형은 몸이 역삼각형이 나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쉽게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호석 선수의 먼저 하나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선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예체능의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외주 PD 박영광입니다. 유도 경력은 2년이고요. 2단이고 주기술은 업어치기입니다. 오늘 누구 선수와 대결을 희망합니까? 행주 씨가 오디션에서 처음 나오셨는데 그냥 좀 다리가 좀 약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행주 씨 경기를 편집을 했거든요. 다리 이렇게 툭 치면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이렇게 툭 치면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주 씨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승전 해야죠. 행주 앞으로. 행주 앞으로. 담당 PD 앞으로. 눈싸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싸움. 손을 꼭 있을 수 있고 인사하면서 반 눈뜨면서 눈싸움 하는 겁니다. 자 인사합니다. 자 인사. 눈싸움 스타트. 그렇죠. 광판에는 살짝 얘는 땀을 묻히죠. 어떤 기대에 대한 마지막 예우 예 각오 듣습니다. 아 맨날 카메라 뒤에만 있다가 카메라 앞으로 나온 만큼 꼭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선수. 이야 이 선수도 만만찮아요. 선한 인상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예 연예계 대표 매니저인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수 베스티와 노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 이용환입니다. 우리 스케줄 잡을 때도 언제나 그 스케줄을 하소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친구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힘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수업! 유도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9년, 10년 정도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한 건 아니고 아니고요. 그냥 체육관에서 오랫동안 좀 풍기는 느낌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네. 특이하게 소속 가수분이 진짜? 희극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소속 연예인이 차청을 해서 같이 왔대요. 베스티가 와야 되는데 베스티가 맞습니까? 아 저번에 해령이를 한번 그래 그래 그 호신술 편에 왔잖아요 그때 그래. 우리 여성 아이돌 너무나도 잘 어울리네요. 아~ 상대방 발을 밟아주시니 머리를 잡아서 출발! 저 해령이가 지금 저희 또 응원을 아니 일단 올라오세요.
타조, 네. 타조로, 타조로. 자, 달려옵니다. 타조로. 자, 어서오세요, 타조 씨. 예, 마이크 좀 빌려드리고요. 예, 일단 다시 또 인사를 드리지만 본인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혜령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혜령 씨가 우리 오빠 힘내라고 한마디 하세요. 응원 한마디. 씨, 어. 용한 오빠 힘내세요. 용한 오빠 힘내세요. 아니 호흡이 이렇게 안 맞아. 방수지 않죠. 예. 자, 다음 나왔어 드디어. 아, 조준호 코치도 이제 연예가로 봐야 된다. 연예인으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연예가 가족 자격이 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준호 코치님의 동생 조준희입니다. 현재 보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내년 용인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도 경력은 10년이고 주특기는 아부치기입니다. 방송 나간다며 그 이후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반응 이제 친구들이 부럽다고 하고 이제 여자친구도 멋있다고 했습니다. 오, 여자친구. 와. 아, 이렇게 멋진데 여자친구를 공개해도 됩니까? 아, 저 웃음소리. 아, 웃음소리. 아, 집안 웃음소리가 그 것 같아요. 시트콤 가족, 시트콤 가족. 여자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여자친구 좀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드릴까요? 이거 주춤거리면 안 되거든요. 바로 나가야 됩니다. 여자친구 자랑, 자랑. 네. 자, 시작 진행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예. 이제 마산대학교에서 유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연상인가요? 예, 연상입니다.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해. 근데 중요한 건 잠깐만요. 애초에는 출연을 거부했다면서요? 예, 처음에 저한테는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나오지? 근데 우리 제작진이 전화를 했을 때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사실 안 나갈라 안 나갈라 했어요. 네, 이제 작가 누나가 전화 오셔서 출연료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간다 했어. 적극적으로. 아, 귀엽다. 아니, 출연료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네, 여자친구랑 이제 풍족한 크리스마스를. 귀엽고. 그렇죠. 야. 참 추운데 출연료를 받고 따뜻하게 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 그럼 오늘 오늘 누구랑 대결 한다고요? 조타 씨랑. 와, 우리가 조준호 선수 자택에서. 어떤 기싸움 펼친 거 아닙니까? 네. 호랑이하고 사자가 어떤 그죠? 막 했어요. 다다다 해서 그냥 어떤 느낌만 딱 받았는데 이보다 더 큰 빅매치가 없네요. 어, 이거 봐. 살살 안 된다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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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와. 어, 살살 안 된다니까. 어. 아, 선을 다 까. 정말 진짜 전국대회에서 시합을 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까불는 박빙의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야 근데 조타는 쉬운 경기가 하나가 없네요. 아, 그렇죠. 대한민국 한류의 중심에 서 있는 연예가 가족대 운동대 유도 경기를 짚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유도부 공식 여섯 번째 경기, 우리 동네 유도부와 연예가 유도팀의 맞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유도부 공식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연예가 유도부 팀과의 맞대결. 아, 예체능 팀 현재 2승 1무 2패, 승률 5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아주 좋아요. 예, 그렇죠. 지금 뭐 2연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오늘까지도 승리를 따낸다면 이제 승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예가 유도부 팀과의 맞대결인데 일단은 조준호 코치의 동생을 포함해서 아, 또 상당한 경력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뭐 다른 선수들도 아직 실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또 기술을 갖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고요. 자, 서주시고
차렷. 자영호 차렷. 경렛. 자영호 차렷. 경렛. 자, 저쪽에서 팔 가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 판입니다. 이번엔 조르기로 합니다. 정말 굳히게 다리입니다. 네. 최민 선수 같은 경우는 경력 6년에 2단 유도부터 감독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력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 제1경기 우동대 유도부 이재훈 선수와 연예가 유도팀 최민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재훈이 화이팅! 재훈이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화이팅! 시작! 자, 화이팅! 화이팅! 재훈이 화이팅! 이재훈 화이팅! 연습했던 대로. 자, 왼손부터, 왼손부터. 이재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굳히기 기술도 좋지만 지금 네. 서서 맺히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자, 자 왼손, 왼손. 6년의 경력자 그리고 됐어. 이재훈 선수도 지난 경기 대회를 통해서 한층 더 경력을 쌓았습니다. 왼손 바꿔줬고, 왼손 바꿔줬고, 빨리. 왼손, 왼손. 재훈이 잘한다! 그거 오른손, 상대 오른손 올라오는 거 조심하세요. 자, 기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고요. 뿌리 쳐냅니다. 왼손 왼손 그렇지 왼손 왼손 좋아요. 자 잡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잘 잡습니다. 자 핫다리 피해냈고요. 자 붙이게 해야죠. 자 마무리 마무리 돌려. 돌려. 자 차분히 자 붙이게 천천히 해야죠. 자 천천히 좋습니다. 예. 조르기 왔어. 자 조르기 나. 자 조르기 시작은 이재훈입니다. 조르기가 꺾기 약속 올려가야죠. 자 계속 자 다리 올라가야죠. 헌. 계속 자 다시 올라가야죠. 그렇죠. 자 이재훈 선수가 네, 저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자 또 자 꺾기 위해 또 조르기. 아 지금 최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역시나 순식간에 끝납니다.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최민 선수는 자 팔도로는 꺾기를 할 줄 알았던 거죠. 네. 하지만 꺾기가 아닌 조르기로 또 상대를 제압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조르기 한 판 이재훈이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걸었습니다. 아. 앉아, 앉아! 승! 지금 보니까 너무 여유롭게 시합 나가는데 너무 여유롭고 정말 뭐랄까 자신감에 차서 경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찬스가 오면 놓치지 않는 정말 잘했어요. 그래 뭔데 아쉬운 거야.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유 여유까지. 야 이런 여유 갖고 싶다 나도. 네, 지금 척척기전 모습은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코치기에서 알면서도 당하는 게 좀. 누구면 진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바로 누가. 와. 에? 안 돼. 뒤에 또 재원들이 있으니까. 아니. 하지만. 더 빠진다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찬스가 오면 무조건 가야 돼. 다른 거 하지 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주특기가 강하면 또 한 곳이 비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밧다리를 경기하고 나올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는 빈틈을 놓치면 안 돼. 뭐 이훈 선수도 지금 아주 경기 내용이 좋습니다. 한 판으로 또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르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밧다리뿐만 아니라 번누르기 이제는 또 허벅다리까지 연달아 하고 있는 이훈 선수입니다. 또 이용환 선수 또 경력 10년입니다. 아, 좀 이렇게 뻗치는 기술을 말할까. 그리고 초반전에 기습적으로 나오는 밧다리 조심하고. 네. 용환 오빠 힘내세요. 이용환 군 화이팅!
또 15년 만에 우리 동네 옛 체능을 위해서 다시 도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제2경기 동네 유도부 이훈 선수와 연예가 유도팀 이용환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용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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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용환이 너 기분 좋아. 오. 자, 이용환 화이팅! 화이팅! 오, 좋아, 좋아. 최근 들어서 뭐 지금 너무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훈 선수. 자, 어떻게 해? 이훈 목 조심해. 자, 그러나 끝까지 밀어내지 못하면서 일단 수비를 잘 해내고는 이용환 선수입니다. 자, 구치기 같이 해줘야죠. 자, 이훈 선수. 자, 좋다. 팔 너무 밀지 마. 팔 너무 밀지 마요. 그쵸? 여기서 그쳐 선언됐습니다. 아, 야, 좋아. 자, 역시나 이용환 선수도 수비를 잘 해내면서 보통 선수가 아닙니다. 예, 이용환 선수 지금 경력이 10년입니다. 네. 야, 어버치 좋았어, 어버치. 아, 좋아, 좋아. 자,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좀 저돌적이기 때문에 이른 시간 또 승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내 자세로, 내 자세로. 힘 빼고, 힘 빼고. 어버치기도 좋고. 자, 지금 이용환 선수 초반 어버치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쵸? 아, 얼굴 맞았어. 자, 아, 지금 뭐 얼굴이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럴수록 뭐 선수들은 좀 더 이제 침착해져야 됩니다, 지금. 아, 훅 때렸어. 훈이 형,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니, 때려주고, 뭐지? 자, 절대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형, 왼손. 자, 일단은 뭐 두 선수가 다시 파이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훈 선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훈 선수, 자, 뒤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거! 지금 안 때리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저거! 아, 지금 절반의 절반을 지금 예, 선언이 됐는데요. 아, 일단 절반을 뺏기고 있는 이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구치기 시도하고 있는 이용환. 자. 아직 뭐 시간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네. 자신 있게 가야 돼, 잡기를. 지금 잡기 틀어잡게 자신 있게 못 가잖아. 본인 잡기. 딱 사. 자, 이용환 선수가 안다리 후리기로 일단 절반을 획득한 상태고요. 자, 지금 뭐 심판들이 비료 판독을 해서 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거기 조심하고. 아, 지금 절반이 취소가 되면 이후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훈 선수한테 다행인 거죠, 지금. 그럼요. 순간적으로 중심이 무너졌던 이훈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 뭐. 이 예, 앞면에 이제 타격을 입고 나서 조금 이제 주춤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아, 유효. 자, 시간 자, 많이 남았어. 야. 체력, 빨리. 이훈 선수 충분히 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던질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다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됐어. 왼손 바꿔잡고, 오케이, 됐어. 네. 자, 좋아요. 자, 잘 피해냈습니다. 자, 안다리! 자, 이용환! 아, 탄입니다. 헝거 이제 헝거. 됐다! 안으로 뒤로! 고객님! 자, 이용환 선수 조금 아쉬운데요. 예, 좀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이훈 선수가 좀 무리하게 지금 기술을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안다리 공격을 시도했던 이훈 선수인데 반격을 하면서 이용환 선수가 허리 후리기로 한 판 승을 챙겼습니다. 됐다! 뒤로!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마중에 딱 에버치가 되길래 또 기술이 딱 들어가니까 놀랐는데 방어를 잘했고 본인 실력이 본인 기술이 있으니까 승부술만 잘 활용하면 제 무대 공식대회 첫 공식대회가 아 축하해.
자, 다음 선수는 우리 이모고 선수. 지금 1대1의 상황에서 중요한 또 승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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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화이팅!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일진의 허브리! 좋다! 화이팅! 화이팅! 저번에 봤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게임 지고 네. 잠도 너무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상당히 치열한 신경전. 허벅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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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나네. 막상 경기장 들어가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힘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해.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면 기술 자체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다리 잡아서 지는 건 아니죠. 그거만 좀 주의하시고. 이무재 선수 상당한 실력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경력이 10년입니다. 네. 그리고 뭐 2007년 YMCA 전국 유도 대회에서 지금 3위에 입상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네. 이 대회는 뭐 손에 꼽히는 대회입니다. 저 이번에 예시대생에 나간다고 합니다. 네. 꼭 이겨야 돼요. 네. 파이팅! 제 3경기 우리 동네 유도부 김호걸 선수와 연예가 유도팀 이문재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인사고 앞으로 한 발. 시작!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이번 세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모걸 선수 책임이 막중합니다. 네. 예. 자, 그렇지만 이무재 선수 상당한 실력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경력이 10년입니다. 네. 자, 왼손 힘 맞추고. 빠르게 달려드는 이무재 선수입니다. 빠르게 달려드는 이무재 선수입니다. 자, 이모걸 선수 자세가 좋기 때문에 잘 잡았습니다. 자. 네. 자, 두 선수 지금 뭐 막상 막합니다. 지금 잡기도 그렇고요. 네, 위쪽에서 눌러내고 있는 이모걸 선수고요. 근처가 선언되었습니다. 조금만 먼저. 잘 잡았으면 가야죠. 잘 잡았으면. 조금만 먼저. 허벅다리. 시작! 조금만 빠르게 갈게요. 다시 경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모걸 선수 위에서 올라가죠. 자, 오른손 올라가 잡아야 됩니다. 네, 잡기. 왼쪽으로. 자, 손을 좌우로 흔들어내고 있고요. 자, 발키도 같이. 자, 짜뜨리야! 자, 네, 지금 이문재 선수가 지금 안다리 움직임을 하면서 이모걸 선수의 다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지금 이문재 선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선수생활을 했거든요. 네. 우리 바뀐 거를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는 방향 반대로 왼쪽으로. 여기서! 자, 현재까지 경기를 아주 잘 진행하고 있는 이모걸 선수입니다. 왼손 먼저 기다리지 말고. 자, 적극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모걸 선수. 자, 먼저 나가면서. 자, 빠르게 달려들고 있는 이문재 선수. 그렇지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모걸 선수 왼손부터 잡아야죠. 왔어. 뒤쪽으로 잡았습니다. 자, 발뒤쪽. 자, 왼손 소매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안다리!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재 선수가 또 안다리 후리기 대 다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그쵸? 좋아, 지금 발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 잡고 안으로. 대치기 할 때. 자, 호흡하고. 최대한 내뱉고. 자,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발 닿았어. 이쪽으로. 인정됐습니다. 네. 자, 결국 반칙 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잡았구나. 뭐야? 바지 잡아가지고. 바지 잡아가? 이문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안다리 후리기에 이어 다리를 잡아서 이제 상대를 매치려는 기술을 시도를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룰에서는 반칙입니다. 찝찝한데? 찝찝해도 1승이 어디야? 일단 이긴. 저거 너무 잘하는데. 너무 쎘어요. 상대가 너무 센 거 같아. 세더라. 지금 보면은 상대가 옛날에 지금 우리가 많이 하던 안다리에 이은 달잡기 기술이 있어요. 몸에 밴 거야, 지금.
아유, 우리 동네 그 유도부만 계속해서 시청했다며 충분해. 단 한 번도 시청을 하지 않고 나왔네요. 다리 잡. 반지 뭐라 안 그렇다 진짜 많이 배운다 진짜 멋진 스포츠맨이에요. 그래도 정신없는 와중에도 상대가 손을 들어주고. 아. 한강은 너무 습관적으로 제가 가다 보니까 옛날에 운동한 사람들이 항상 근데 바뀌고 나서 운동을 안 해봐가지고 아 이게 너무 아까워 계속 아쉽게 이게 아쉽게 이러다가 이기고 이기면 끝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자 다음 강호동 선수 자 상대가 다리가 완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게중심을 이동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자, 결국 안 뒤축 후리기를 되치기 하면서 강호동이 승리를 챙겨냈고요. 어떻게든 보여줬다는 게... 자, 여기까지! 호동아, 잘했다. 네, 잘했어. 아, 드디어 에이스다. 내가 오늘 에이스다. 저도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빈페이크하고 지금 러블리즈하고 예? 활동하는 가수 주우도 있고요. 치고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넘어갑니까? 니 때문에 아까 막 넘어서 확 터지는 바람에 우리가 그때 밀리거든. 왔어 왔어. 여러분, 채널 고정하십시오. 제4경기, 무동네 유도부 강호동 선수와 연예가 유도팀 이훈석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훈석 화이팅! 화이팅! 네. 강호동 화이팅! 앞으로 한 발, 앞으로 한 발 나오시고요. 슉! 자, 초반에 화이팅! 강호동 화이팅! 자, 초반에 화이팅! 강호동 화이팅! 자, 연예가 유도팀에게는 또 상당히 또 중요한 경기가 될 텐데 일단 두 선수 서 있는 비주얼이 약간 재밌어요. 자, 그렇죠. 뭐 중량급의 대결입니다. 네. 발, 발, 발. 자, 지금 강호동 선수 좀 뒤로 도망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박기수. 마치 두 마리의 황소가 부딪힌 느낌이에요. 자, 여기 청도인가요? 그렇죠. 오른 거 그렇죠? 그렇죠?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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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뽑아 주고, 뽑아 주고. 후! 오른 거 그렇죠? 오른 거 그렇죠? 오른 거 그렇죠? 안 돼, 말하면 안 돼. 지도! 아, 양 선수가 지금 같이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이훈석 선수는 또 이제 축구, 농구 이런 또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몸도 부드러워 보이고 유연하고요. 또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밀려. 아, 자, 그러나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고요. 자, 결국 강호동 선수가 한 판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또 안다리 흐리게 대치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 강호동 선수가 한 판 승을 챙기면서 아, 이제 두 선수의 통산 전적 2승 1패가 됐네요. 그렇죠. 원래 중심이 한 번 무너지고 그렇지. 두 번째가 안 됐는데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두 번째에서 대치기 한 것까지 어, 갈색 드릴 거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닌가. 들어보면 목을 그냥 밀어붙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두들쪽으로 그냥 밀어오니까. 그래서 코치님 계속해서 잡기 싸움에 쥐지 마라. 네. 이제 잡혀서 당하지 말고 이걸 잡고 눌러주면 상대방이 부담을 하니까 상대방 부담하는 게 여기서 그렇죠. 긴장감을 하는 게 더러러 다 전달돼. 그렇죠. 그래서 아까 때부터 아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이제 잡게 해서 이겼다. 그래서 자신감 없었어.
삿발을 잡으시니까 이 압력이 내리는데 마취 하머진 줄 알았어요. 굳었더니 그 다음 괴물과 싸우는데 아, 호동이 형 살아있습니다 진짜. 자 이준수 자 이준수 감사합니다 이준수 고대지 자 이용자 하루리기 아 한탄입니다. 자 왼손 소매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다리 자 결국 반칙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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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판입니다. 3연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1승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에이스 조타가 나섭니다. 조타와 조준희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조타 화이팅! 어우치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준호 코치님의 동생 조준희입니다. 어? 누구랑 대결하다고요? 조타 씨랑. 와. 현재 보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내년 용인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도 훈련은 10년이고 주특기는 업어치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마 이길 게 일단 그때 해봤겠지만 같은 왼쪽 잡이고 근데 기술이 비슷해. 내가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조금 더 잘 속이고 예리하게 들어가냐 싸움인 것 같은데 일단 파이팅! 파이팅!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에도 이제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부담감이 점점 더 쌓여질 수가 있는데 털어버리고 네. 일단 배운 다가는 거의 이를 두고 열심히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면 이기고 와. 네. 확실해. 네. 이기고 네. 이기고 와야지. 화이팅. 자, 네. 아, 자 우리 동네 좋다 좋다. 좋다. 화이팅.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 야. 혈액이 다른 걸 보여줘야 돼. 역시. 얘는 뭐 그냥 말도 안 긴장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까? 조심해. 나 지금 운동도 안 하고 몸도 지금 내가 잘 안 풀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니까. 어? 저도 되니까. 어? 그냥 편하게 시작하고. 우리 할 수 있어. 위험하면 그냥 맞고 치라고. 어? 마음 편하게 하는 거. 내가 이대로 여기로 묻는데. 무조건 이겨야지. 무조건 이겨야지. 지면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평상시 하느라고. 한 가지가 명시해. 지면 출연이 안 나올 거야. 자, 분위기! 분위기! 화이팅! 제5경기 우리 동네 유도부 조타 선수와 연예가 유도팀 조준희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아, 조타 화이팅! 자, 조준희 화이팅! 놀자 잘해라. 자 명경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담은 조준희 선수가 더 많이 갖고 있죠. 현역 그렇죠. 선수의 조준호 코치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소매를 잡고 있는 조타입니다. 자 조타 선수 발뒤축 계속 발뒤축 잡고 있기. 자 그러나 조준희 자 붙이기 방어해야죠. 자 야 조심해. 좋다 조심해 목 조심해. 됐어 됐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거 돌아가지 않게. 저 방어 잘했어. 좋다 좋다. 자 조준호 선수는 누구를 응원할까요? 속마음으로 또 동생을 응원하지 않을까요? 모르죠. 찬스 받아 틀어잡고요. 저 그동안 펼쳐왔던 상대와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국가대표 상비군입니다. 조준호 네. 선수는. 아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자 잡기 싸움 정말 치열하고요. 뒤쪽. 자 우선 쉽게 내지 않습니다. 지금 잡기에서는 지금 뭐 조타 선수 괜찮습니다. 아주 잘. 어떻게? 어떻게?
어, 팔. 그쵸. 자, 지금 어버치게 방어를 하면서 지금 예, 얼굴이 좀 매트에 좀 부딪혔는데요. 아, 그만큼 또 적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이제 호흡을 다시 가듬고 이제 다 경기에 임해야겠죠. 천천히 돌려봐, 천천히 돌려봐. 목소리 돌려봐, 천천히 돌려봐. 자, 지금 뒷목 쪽에 살짝 부상이 있는 좋다 선수고요. 야, 좋다! 자, 좋다 선수 지금도 지금 조준희 선수의 기술을 받아줬거든요. 네. 자, 조준희 선수가 기술을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발디숍. 자, 계속 발기술로 자, 상대 중심을 무너뜨려 놔야죠. 자,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자, 소매를 잡고 있는 조준희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밧다리. 밧다리. 자, 그걸 버텨야죠. 자. 아, 조준희 선수 굉장하네요. 오! 훈훈하게 다리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조준희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조타 선수 방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 발 왼발 들어오는 거 밀어줘야지, 밀어줘야지.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선! 버텨야 돼! 좋다, 좋다. 좋다. 틀어잡고, 틀어잡고, 틀어잡고 하다가. 벌써 지쳤어. 좋다, 화이팅! 좋다, 화이팅! 목자 천천히 돌면서, 목 풀면서. 지쳤으니까. 한 가지 기술만 정확하게 딱 꽂아. 좋다, 성공하는데. 좋다, 화이팅. 스톱! 샷! 야, 화이팅! 자, 틀어잡고, 틀어잡고. 자, 조준희 선수의 빈틈이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좋다,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자, 좋다, 화이팅! 네. 자, 발기술로 우선은 이제 중심을 흐트려야 됩니다. 어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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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버치기! 어버치기! 피해는 조준희! 잡고 잡고 왼손 잡고 자, 잘 잡았다. 자, 먼저 해야죠. 자, 다시 야! 야! 자, 배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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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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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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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쏜다 이제! 자, 지금 베네시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네. 자, 국가대표 상비군한테 이런 기술을 들어갈 수 있는 선수 자,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좋다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잡아주지 마, 잡아주지 마. 와, 좋아, 좋아, 좋아. 쏜다 이제! 좋아, 좋아, 좋아. 계속! 자, 그렇죠. 조준희 선수에게 지도감이 들어갑니다. 예. 자, 1분 후 채 남지 않았는데 경기 더욱더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좋아. 이제 딱 속성상이네. 네. 잘하고 있어, 좋아. 슉! 조준희 화이팅! 자, 55초 지금 조타 선수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네. 자, 틀어잡기, 틀어잡는 걸로. 먼저 와야지. 자, 소매 잘 잡았습니다. 내려주고 뿌리쳤다, 다시. 자, 40초. 자, 다시 심리적으로는 지금 조준희 선수가 더 쫓기고 있죠. 그렇죠. 장애 조심해, 장애. 안에서. 됐다.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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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됐다. 다시 앞쪽으로 방어를 해냅니다. 그것도 틀었습니다. 저. 와, 저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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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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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호박, 호박. 호박, 시간 보고. 저 호박 천천히, 천천히. 화이팅! 최대한 내뱉고, 내뱉고. 좋다, 진짜 멋지다. 아, 국가대표 상비군을 상대로 좋다가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조준희 선수도 조금 이제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조준호 코치도 지금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슉! 화이팅! 화이팅! 자, 좋다. 조금 더 몰아붙여야겠죠. 자, 이제 가슴 기술 찾아본 조준희 뿌리셔냅니다. 자, 큰 기술 말고 이번엔 좀 발기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1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그치! 거기까지! 와, 방어 스피드. 자, 결국 경기가 정규 3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제 골든스코어로 이제 경기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정말 진짜 올림픽 결승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잘 됐네. 와, 방어 스피드. 와, 그거 차이 와 왔는데. 와. 야, 쟤 안 넘어간다, 제가. 와.
중심 좋네. 오, 중심. 오늘 딱 정신 좋네. 손에 땀은 손에 땀이 지금. 이러는 거로. 하나도 못 하고. 야, 선필을 따라서 두 선수한테 박수 한번 주시다. 샷! 바람 씨가. 포인트야, 포인트, 포인트. 샷! 신중하게, 신중하게. 자, 작전도 못 짜. 잘 짜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지금. 자. 발 대축. 좋다. 자, 자세 잘 잡았다. 좋다. 좌우로 자, 발 대축. 자, 맞히게. 맞히게. 자, 이렇게. 좋다. 피해를 거는 조준이. 자, 맞히게. 맞히게. 자, 이렇게. 좋다. 피해를 거는 조준이. 어, 힘받기, 힘받기라. 좋다, 힘받기라. 자, 발으로 볼게요. 발으로. 자, 발 나왔어요. 자, 여기 나왔죠. 간다. 자, 끝까지. 자, 끝까지 해야죠. 해야죠. 자, 계속 당겨와야죠. 좋다. 오케이, 체력 체력. 호흡, 호흡 크게 하고. 자, 좋다. 또 한 번 더 공격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네. 호흡하고, 호흡하고, 호흡하고. 호흡하고, 좋다. 준혁 갈수록 유리하다. 준혁 갈수록 유리하다. 어. 좋아, 좋아. 좋다. 체력은 네가 좋아. 자, 좋다. 호흡하고, 자, 집중해야 됩니다. 샷! 샷! 조준 화이팅! 자, 자 화이팅! 지금 중계하는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자, 좋다. 호흡하고, 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조준이를 압박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좋다 선수 기술 연결해야죠. 자, 왔어! 왔어! 자, 팔을 잡았어요. 조준휘. 끝까지 막고 나. 저. 그러나 그쳐서나.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대박이다. 와. 자, 골든스코어 1분이 지났음에도 두 선수 모두 팽팽하게 공격과 수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양 선수 다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경기를. 그럼요. 자, 화이팅! 좋다! 자, 자기 걸로 가져갑시다. 자, 잡으면 많이 움직여줘야 돼. 지쳤을 때는 좀 많이 움직여줘야 리듬 타야지. 자, 좋다 선수 오른손 좌우받치기! 작전하네! 좌우받치기! 작전하네! 저거 안 넘어가네. 지금 지금 보고 엄마 저 그때 했던 거잖아. 저! 할아버지.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내용은 지금 좋다 선수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리듬 타고 먼저 공격, 공격 찬스 먼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호흡하고, 호흡하고. 잘하고, 좋아, 좋아. 준이 멋있다. 자, 상대가 조금 빨리 올 거야. 빨리 올 거야. 좋다, 잘하네. 잘. 아, 조준호 코치 기도하고 있어요. 자, 누굴 위한 기도인 거죠, 저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 집에 가면 또 혼나는 거 아닙니까, 보자. 자, 좋다. 자, 여세를 몰아가야 된다, 지금. 움직여주고, 움직여주고, 움직여주고. 힘 없다, 힘 없다. 체력이 확실히 그래도 동생이 낫다 그자. 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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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힘내고, 힘내고. 자, 좋다, 좋다, 좀 더 힘내고. 좀만 더 힘내자, 힘내자. 자, 좋다, 힘내야죠, 자. 아, 이 경기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대박이다. 본인 잡기로 가, 본인 잡기로. 야, 4분 넘어가냐. 죽으면 죽는데 저거 지금 4분 넘어가. 대단한 거지. 좋다, 화이팅! 아, 힘내자, 화이팅! 힘내자, 힘내자! 잘하고 있어! 샷! 샷! 화이팅, 화이팅! 리듬, 리듬! 자네 타임을 주면 안 돼! 움직여, 자, 움직여줘! 자, 발대로 움직여줘! 자, 거쳐볼 때! 자! 거쳐볼 때! 또 막아. 자, 좋다 선수. 자. 와, 좋다 대단하다. 좋다 대단하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쏙. 좋아. 한 번 더 타이밍, 타이밍 조금만 빠르게. 야, 찬스 한번 잡아, 찬스. 자, 타이밍 빠르게. 쏙. 조준 선수 이마에 땀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준 선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조금만 더 집중해가지고 타이밍 빠르게 공격하면 하면 돼. 자, 두 선수 다 화이팅! 어, 화이팅! 좋다, 호흡하고, 호흡하고, 한수 보자, 한수. 한 번만 들어, 한 번만. 먼저. 조준희 선수 이마에 땀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조준희 선수도 쉬운 경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조준희 선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됐어. 자,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상비군의 명예를 걸고 지금 시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소매 뿌리 세력은 좋답니다. 자, 좋다. 오른손 계속 잘 잡습니다. 자. 그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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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10분인가? 20분인가? 나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작은 거 하면 올드가 친구 나올 때 지도, 지도 조심해야 돼. 그쵸, 그쵸. 샷! 샷! 자, 이제부터 정신력 싸움, 정신력 싸움. 자, 틀어잡고, 틀어잡고. 자, 손손 다 화이팅! 힘내서 화이팅! 자, 기다리면 안 되죠, 자. 그렇죠. 자, 한 번 세워야 자, 위치해.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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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기로, 누르기로. 자, 올라가야죠. 자, 이쪽에서. 자, 올라가야죠. 누르기. 자, 그러나 방어를 잘 해내고 있는 조준입니다. 저.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자, 조타 선수 조금 더 힘이 있었다면 자 굳이 연결을 했을 텐데요. 네. 지금 많이 지쳐 보인다 지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호흡 내뱉고, 호흡 내뱉고, 호흡 내뱉고. 자, 이 경기 승자가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조준 화이팅. 자, 화이팅. 예. 조타 눈을 못 떠줘. 진짜 한 방이 있어요. 자, 조타, 자 오른손부터 잘 잡아야겠죠. 자, 뒤쪽으로 잡았어요. 자, 머리 넣어놔야죠. 자, 그렇죠. 자, 잘 발 때려줘야죠. 자,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자, 오버 기회를 합니다. 방어해야죠. 저. 다시 한번 그 최선은. 짠하다. 6분이에요, 6분이에요. 아, 6분이에요. 아, 뭐 풀고. 아, 이거 건너, 건너. 조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조타, 힘내야죠. 벌써 6분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집중하고. 오호, 집중하고. 자, 자, 조준희 선수 지금 계속적으로 어버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조타 선수 이제 더 이상 기술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먼저 이제 선제 공격 해야 됩니다. 좋아, 좋아, 집중하고 한번 싸움, 어차피 한번 싸움이 한 번. 누가 더 먼저, 누가 더 먼저 하냐, 누가 더 먼저 하느냐. 아, 잘하는 거 진짜. 어? 좋다, 잘하네. 아, 왜? 샷! 자, 준희야, 정신력! 자, 보고, 보고, 보고. 다리 붙어 있으면 안 돼, 다리 붙어 있으면 안 돼, 다리. 아, 다리 힘 껴야 힘없어, 돼. 힘없어. 자, 끝까지, 자, 먼저, 자, 털어주고, 다리면 안 됩니다. 털어주고. 자, 발기술 해줘야죠, 발기술. 야! 힘이 다 빠졌어. 자, 두 선수 다 지쳤습니다, 지금. 네. 자, 어느 선수의 정신력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아,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박수! 잘한다. 못하네. 자, 좋다. 정말 좋습니다. 네. 자, 끝까지 좋은 모습. 자, 기대합니다. 자, 움직여야 돼. 그렇지. 움직여야 돼. 자, 지금 이원희 코치의 말들을 계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어버치. 자, 어버치 받으면 안 되죠. 그쵸. 좋다. 리듬 타서 끊어줘야 돼. 한 번 더 공격 받으면 안 돼. 먼저 해야 돼. 먼저 해야 돼. 자, 힘내고, 힘내고. 먼저, 먼저. 자, 먼저, 먼저. 샷! 자, 오늘 한 포인트만. 자, 한 포인트만. 자, 집중, 집중, 집중. 자, 좋다. 계속 뛰어주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체력이 아니라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정신력입니다. 너무 오래 잡지 말고, 오래 잡지 말고. 자, 힘들지만 소극적인 플레이는 안 됩니다. 붙어, 붙어, 붙어. 자, 어머니! 코치 방하고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 돼. 저. 지금 하도 못 쓴다. 그렇긴 해. 자, 그렇다. 그때보다 더.
자, 지도를 주나요? 지금 뭐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잠시 지금 이야기를 전달해 듣고 있습니다. 잘했어, 좋다, 잘했어. 네, 좋아, 좋아. 자, 아, 좋다 선수에게 지도가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좋다, 우리 밥 먹었잖아. 아, 지도! 결국 7분 42초의 혈투! 조준휘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로 양 선수 다 대단합니다. 아,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공격이 안 되니까. 야, 진짜. 아. 멋있었다, 멋있었어. 멋졌다, 멋졌어. 아, 야! 야, 나 이때.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야. 아. 정말 승리를 한 뭐 상비군의 조준휘 선수. 또 하지만 또 패배를 했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한 또 조타 선수 정말 훌륭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야. 아. 못 쳤다, 못 쳤어. 양쪽 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아, 잘했습니다. 잘했어. 좋다, 일단, 좋다, 일단 좀 앉아라, 좀 앉아라. 좀 쉬어, 좀 쉬어. 어, 좋다, 진짜 대단한 거다, 너. 진짜 숨 막히는 공방전이었다. 창군 멍군이었어요, 진짜. 진짜 용호상박이네요. 그 어떤 경기보다 정말 박진감 넘치고 긴장되고. 조준휘 선수는 지금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인데 그렇죠. 지금 8분을 이렇게 와, 이건 진짜 조트가 이긴 거라 이긴 거야 진짜 야, 네 진짜 참으로 대단하다 야 우리가 살았었다 니 때문에 아 선수들도 이 정도 하면 완전 진짜 뻗어요 진짜 네. 네, 근데 끝까지 진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입니다 아, 진짜 미안 옆에서 제가 옆에서 움찔움찔 계속 하더라고 근데 아 중간에 옆에서 조준호 코치가 뭔지 모르게 끙끙 앓더라고 아니 좋다 저런도 못하고 좀 미안한 게 좋다 응원을 하면서도 내심 또 제가 또 지면 또 안 되는데 이거 좋다고 공격하면 아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고 준이가 공격하면 이거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아 이거 진짜 지금 제일 마음 드는 거.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해,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8분 만에 사람 늙었어. 그래가지고. 알고 있다가 제 동생인데 잘하네요. 좋다도 대단했고, 진짜. 네. 아, 좋다. 아니, 진짜. 진짜 멋있다, 멋있어. 아, 멋있다. 자, 빨리 손대 봐라. 우리 다 같이 하고. 내가 우리 동네. 이것도 뭐, 진짜 자랑스럽다. 와. 좋다, 참말 나왔어. 아, 진짜. 몸 괜찮아? 앉았었어? 좋다, 좀 앉아. 와, 진짜 대박이다. 배영을 뛰고 있으면서도 좋다, 어때? 진짜. 정국대 결승전. 정국대 결승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제 졌으면 흑역사잖아요. 은퇴하신 분 명령이나 있고. 지는 거면. 이제 자존심의 문제지. 자존심. 일단 그거는 지켜서 다행이고. 그것보다 야, 진짜 내 몸에 힘이 막 들어가는 거. 저희 땀난 거 봐. 치열한 명승부 끝에 마지막 대결까지 왔습니다. 행주와 박영관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3대 2. 3대 2. 마지막.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부장 행주. 난 해낼 거라고 봐, 행주가. 지금 우리 막 얘기할 때 행주는 이 경기가 안 보였습니다. 지금. 얼굴이 하얘진 것 같아. 근데 진짜 좋다 위해서라도 진짜 제가 훨씬 더 힘내서 하겠습니다, 진짜로. 나 진짜 붙였다, 진짜. 최고였어, 사실. 지더라도, 어? 지더라도 또 쏟아붓고, 너 부담 주지 말자. 네, 그럼요. 최선을 다하기다. 그럼! 자, 올동네 행주! 좋다! 우리 이제, 박피님이 우리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데. 예. 감독님 말 믿겠습니다. 지금 이겨도 근데, 그래도. 지진 않도록.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로만 하면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좀 밟아들이면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잡아보고 그 선수를 어떻게 요리할 건지는 본인이 생각해서 잘. 우리 박영광 PD님의
승리를 위하여! 제6경기 부동네 유도부 행주 선수와 연예가 유도팀 박영광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행광 박영광 선수 같은 경우는 선수는 아니지만 또 동아리로서 활동 많이 했는데 안 돼! 안 돼! 일단은 행주 선수가 안타리 후리기로 절반을 획득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박영경 PD, 자, 절반을 뺏겼습니다. 그죠? 네. 방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와,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처음부터. 예, 그냥 풀고, 그냥 풀고, 그냥 풀고. 그냥 풀고. 그냥 풀고. 샷! 오른손 마크, 오른손 마크. 됐어, 어, 잘 잡았어, 잘 잡았어. 한 번 더, 한 번 더. 몸으로, 몸으로. 상체 세워봐, 상체. 행주야, 천천히. 오른손. 야! 오른손. 야! 어! 야! 어! 오른손. 잡아! 유! 자, 좋은 멘트를 해달라고 청탁을 했는데 네. 전혀 좋은 멘트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을 볼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방어가 막아야 돼. 팔팔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현주야. 좋아, 좋아, 끝까지. 어. 잡히면 목 조심하고, 목 조심하고. 넘어. 넘어. 그쵸. 네, 오케이. 아, 현주 잘한다. 잘했어. 자, 편집을 하면서 이재훈 선수의 팔 가로놓고 길을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지만 팔을 내주지 않았던 행주입니다. 행주야, 화이팅. 잘했어, 이제. 행주 잡기 좋아, 지금처럼 잡기. 지도. 자, 박영환 선수에게 지금 지도가 들어갔습니다. 슛. 자, 다 주고 있습니다. 절반 유효 지도까지. 자, 한 판 남았습니다. 네. 한 판만 주면 다 줍니다. 자, 모두 왼손 잡고, 왼손. 똑같이, 똑같이, 잡고, 똑같이. 행주야, 지치면 안 되고, 됐어, 집중하고.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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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지. 네, 잡았다. 행주야, 천천히, 천천히. 안다리. 안다리. 자, 안다리. 나 피디는 우리 편집 피디. 박영광 선수 같은 경우는 선수는 아니지만 또 동아리로서 활동 많이 했는데 안 돼, 안 돼! 아, 끝까지, 끝 땡겨야지, 끝! 왼손을, 왼손을, 왼손을 더! 왼손! 야! 아, 킬천사예요. 자, 그렇죠. 정말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박영광 선수. 자,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줬어요. 감독님 잘했어요. 예. 감독님 잘했어요. 감독님 저는 감독님 응원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상대가 뭐 담당 그룹도 쓰지만 그래도 공인 2단에 유단자인데 니가 완전 막바래고요. 오, 잘했어 진짜. 아, 일단 엄마 진짜 나 이제 눈으로만 버티는 그런 행주가 아니고 한 판 이겼습니다. 와. 긴장해가지고 긴장됐고 그리고 제 친구도 기술이 조금 잘하네. 잘하네. 저번에 봤을 때랑 완전 다른데. 아니 우리 생각보다 여기 예체능 팀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야, 우리 진짜 모니터했을 때랑 완전 실력이 다른데요. 그냥. 아, 아무튼 뭐 감독님 분량은 충분히 잡으신 것 같습니다. 멋있게 한 판 한 판 깔끔한 게 없었는데 깔끔하게 깔끔하게 한 판 싹.
저영우 트럭 경렬 저영우 트럭 경렬 네,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부자지 마. 머리. 잘 나와야 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참 유도를 하면 할수록 예, 어깨싸움하고 또 상대 선수를 괴롭히고 이기고 지고 예, 참 하는 체리들은 신이 나고 또 재미가 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화요일 밤에 여러분들에게 까불어놓은 드라마 유도를 보여드리도록 더욱더 건강한 땀을 흘리겠습니다. 화요일 밤에 까불어놓은 드라마 우리 동네 예! 지켜봐라. 아, 근데 정말 좋은 방송인데. 뭐?